네, 오늘 아침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반전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. 오늘 또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시장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까? 아니면 그대로입니까?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미국 쪽은 네. 주가 하락도 멈출 만한 레벨에서 일단 멈췄고, 금리 급등세도 한번 좀 쉬어갈 만한데, 아니면 뭐 피크일 수도 있고요. 네. 그런 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구간에서 이렇게 멈춰줍니다. 근데 지금 이제 당혹스러운 거는 우리 시장이죠.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가 어제 그 다이나믹한 대반전을 이루고 미국 장도 도와주고 아시아 주변국도 이렇게 괜찮다면 우리도 지금 사실 반등이 좀 이어져야 되는 게 맞고, 네. 금리도 조금은 떨어져 줘야 되고, 환율도 엔데프시세 조금 미진하다 싶어서 오히려 엔데프보다 더 떨어지는 원화 강세 쪽으로 나와주는 게 정상적이고 좀 상식적인 장인데, 네. 그 상식을 엎어버리니까요. 어제 오후부터가 조금 이상했지 않습니까? 네. 다른 데하고 좀 다른 좀 흐름을 다른 보이긴 흐름을 했죠. 보이고 네. 했죠. 예. 이거 지금 이제 월요일 날 방송이 이렇습니다. 네. 월요일 날 방송 그때 S&P 500 요즘 보자 해서 200일선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그런데 그러고 나서 월화 이틀 동안에 지금 요렇게 200일선 좀 깨고 내려가나 싶었습니다만, 이렇게 어쨌거나 어제 200일선도 회복하고 또 뭐랄까요, 4200포인트도 회복했습니다. 했는데 이 관점에서 어느 정도 좀 쉬었다 갈 레벨이란 말이죠.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했던 이 저항 구간과 평행을 이루는 이쪽이 어떻게 보면 우하향 채널의 하단이니까, 그리고 단기 과매도 국면이니까 반등은 나와줬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5월선이 너무 강하게 내리꽂죠. 미국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복싱에 비유할 것 같으면 지금 턱 돌아갔습니다. 아, 네. 턱 돌아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.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이제 시간을 벌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기운을 차리느냐의 문제인데, 그게 안 된다면은 이것도 최악의 경우는 각오는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. 자, 그런데 결국 어제 한경에서도 다 다르고 모든 매체에서 다 다뤘겠습니다만,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치솟기만 해서 증시를 압박하다가 이게 며칠 사이 많이 내렸죠. 네. 두 명의 빌 그로스와 이빌 에크만, 이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국채를 갖다가 더 숏을 치는 거는 좀 아무래도 위험하다가 이제 빌 에크만의 말이었고, 빌 에크만 보십시오. 그때 8월 1일 날 휘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했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, 8월 3일 날 이렇게 보면은 빌 에크만이 이런 얘기를 막 공개적으로 하고 다녔습니다. 30년은 미국 채 수익률 5.5%로 갈수 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채권 공매도를 유지한다 했죠. 네. 아마 요 구간이 빌 에크만을 비롯해서 주변에 또 선수들 좀 규합했겠죠. 그렇게 해서 공매도를 많이 치면서 국채 매도세를 강화해서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하게 뛰었을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든든한 상황에서 나 따라오세요 하는 얘기 아닙니까? 네. 네. 뭐 그거 조금 이제 말빨 선다 싶으면 여기저기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더 샀습니다 뭐 이런 소리들 막 하고 다니잖아요, 요새. 네. 자,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게 한4.2 어라운드에서 5.2 근방까지 왔다면은 거의 금리만 4분의 1, 25% 정도가 올랐다면은 국채 가격은 엄청난 거죠. 30년짜리 이 듀레이션 긴 거는 아마 제 짐작에 배터지게 벌었을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장기채 공매도 포지션 자기는 청산했다라고 얘기했죠. 얘기하면서 이렇게 왔는데, 여기서 이만큼 왔으니 이 다이버전스도 보이니 여기서 바로 더 치고 간다는 거는 무리입니다. 과연 이것이 하락 조정이 어디까지인가? 그다음에 미국 하는 거 봐서, 전쟁 상황 봐서, 국채 발행 상황 봐서, 경기 상황 봐서 이게 더 내리든지 아니면 또 치고 올라가든지인데, 지금 당장은 조금 시장에 여유를 주죠. 달러 인덱스도 이런 상황인데요. 치솟기만 하던 달러가 조금 약합니다.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 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.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갖다가 이 모양을 네. 살짝 축소한 느낌 안 드십니까? 요거 1년 전입니다. 1년 전인데 이렇게 해서 이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 패턴도 한번 보시죠. 5, 20인데요. 이렇게 해서 출렁, 출렁, 쿵입니다. 지금 출렁, 출렁, 그럼 이게 쿵이냐 이거예요. 쿵이라는 이 패턴으로 가준다면은 달러가 약으로 가겠죠.
달러가 약으로 가겠는데 지금 같으면 금리 하락 달러 약세가 무조건 증시에는 호재라는 뭐 거의 공식처럼 돼 있습니다만 또 그때 가서 또 해석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패턴은 그러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런데 달러 관련해서는 요 두 개가 아직도 그거 합니다. 이 달러에 보십시오. 150엔 직전에서 지금 얼마 동안입니까? 거의 한 달이 넘죠. 이거는 BOJ가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BOJ가 막고 있는 거고 개입 경각감이 있다는 얘기고 달러 위안 보시죠. 지금 이 7.31, 1달러당 7.31 위안에서 이러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인데 아침마다 인민은행 고시하는 거 보면 7.3에서 시장 환율인데 7.0 얼마 이렇게 고시하고 있어요. 네. 뭐 그런 식으로 있어서 이 두 개가 위안화와 엔화가 추가 약세냐 아니냐 이게 언제까지 틀어막을 수 있느냐 하는 가운데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는 조금 아직 어제 보시면 요거죠. 결국은 2340을 기어이 봤습니다. 2340을 해서 볼 레벨은 기어이 다 보고 나서 오후에 급한 반등이 나오면서 아랫거리도 강하게 달렸습니다만 아직은 좀 맞아야 할 매가 좀 남았나 봅니다. 오늘 시장 보시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? 우리 시장 네. 자체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이걸 갖다가 지금 거의 그렇게 상태다라고 보고 청산해야 될 매물들이 있는 분야가 있죠. 그걸 갖다가 완전히 이번 시기에 진짜 피철철 할 정도로 밀어붙이겠다는 어떤 의도인지 만약에 이게 바깥에서 이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본다면 외국인 네?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.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 공방 뭐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조금 오늘 소외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. 쏠림의 후유증이라고 봅니다. 네. 네. 외국인이 돌아오는 걸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.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. C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